네. 조언이나 뭐 이런 거 해주신 거 없습니까? 강신장 녹화하고 와서 다들 이제 다음날 의기소침해 있고. 진짜? 예, 아니 좀 방송 나오면 이제 놀림감이 돼요 이제. 예. 뭐 병풍이야? 마네킹이야? 어? 야, 얼굴보다 다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. 뭐 어쨌든 뒤에 다리 이렇게 하거든요. 다리가 더 많이 나온다. 예,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. 그럼 그 말 한 사람이 또 이제 다음에 섭외돼요. 저도 그런 말 했었지, 나왔거든요. 네, 그 다리가 나오고 있어요, 계속. 아니, 그럼 그동안에 성공했던 선배는 없어요? 있을 텐데. 네, 모 선배가. 예. 제가 막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잠도 막 못 이루고, 어떡하냐나, 이제. 그랬더니만, 이렇게 하라고. 막 해라. 다시는 뭐 이 사람들 안 볼 것처럼. 언제, 다시 안 봐도 된다. 그래서 막 해라. 그런 거예요. 강호동, 뭘 봐? 지금 막 하는 거야? 이거 막 하더라고요.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. 김보성 씨한테. 김보성 씨한테. 제가 용기를 정리한 것은 김보성 씨는 네. 방송 도중에 예, 그 혈기를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예전이지만 갑자기 다시 끼시는데요. 예. 그 사람을 찾지 게. 못하는 상황을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. 이럴 때 진정한 승강 씨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. 기대돼. 지혜롭게 한번 해보세요.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.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. 필생적 사필적 그 짧게 짧게요. 짧게. 사필적 그 짧게 짧게요. 짧게. 짧게요. 네, 합시다. 네. 자, 큐! 이름이 뭐냐, 너? 이름이 뭐냐? 녹차? 녹차? 녹차. 참지 말고. 야. 아, 계속 좀 해줘, 계속. 왜냐면, 그 덮어가 예매나도 그런 게 있었어요, 사실. 난 그 후배들. 말 좀 또박또박 했마! 말 좀 또박또박 했마! 또이! 복식호흡을 해! 후배들 날로 안경 벗고! 무서워한다는 그 편견이 있다고. 그러니까 더 해줘봐, 한 번. 그만하겠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참 다른 분들이 참 잘했죠? 예, 잘했네. 잘했어요. 쉬우시고 오늘 세 코너를 준비하셨다면서요? 아, 그렇습니다. 아, 사실 그 문희주가의 다이어리 절찬리에 시작을 했는데 2회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새로운 코너 문희주가의 단내 시적. 오늘 그 단내시주의 제목은 오늘 녹화 전설 특집이라는 제목입니다. 오늘 녹화 전설 특집. 시작은 굉장히 좀 불안하죠? 예, 사사조 시조. 예. 저는 언제나 기죽지 않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코너를 또 짜오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내시조. 지금 음악이 깔리고 있죠? 예. 음악이 깔리겠습니다. 자, 단내시조. 앞줄, 뒷줄, 여기저기. 지자랑이 난무하네. 17대 1, 14대 1. 한 골목에 들어가나. 으쓱! 개콘에서 빵빵 터진 박성광아 기죽지 마. 천하의 HOT 단내 선생 되었다네. 으쓱! 무표정한 게스트들 뭐라 해도 웃지 않네. 이리저리 코너 짜도 오늘 역시 안 터지네. 산꼭대기 올라가서 에너지나 받아볼까. 가죽장갑 흠뻑 젖은 녹차보성 따라가세요.